우리 기주님은 올해 43세, 올해 삼재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그래요, 올해는. 사주가, 가물도 너무 높고, 사주가 너무 세다 보니까, 사주는 기생사주예요. 기생사주 어떤 사주냐면, 탤런트나 가수나, 뭐, 배우나, 술집 아가씨나, 저 같은 사람을 기생사주라 그래요. 그만큼 사주가, 좀 세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부모가 있어도 부모 덕을 보지를 못하고 형제 형제 덕을 보지를 못한다. 남자를 만나도 오래 가지를 못하고 결혼을 만약에 일찍 하셨으면 삼부종사를 못한다. 왜냐하면 결혼을 일찍 하셨으면 이혼을 하셔야 되고 남자를 만나도 길게 아주 길게 가지는 못하고 그렇게 넘어가. 풍파가 많아. 그러다 보니 내가 43세 때, 이제 30대는 그럭저럭 뭐 남자랑 헤어져도 뭐 쌍둥이새끼 뭐 그래 너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말하겠지만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아 나중에 내가 진짜 혼자 살아야 되나 나중에 혼자 살면 나 어떻게 하지 그래 그러다가 어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남자를 만난다고 해가지고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지도 못해 그러니 그게 가물이 세서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고 100%뭐 자네 무당돼야지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혹여 만약에 무당이 된다고 하면은 그게 크게 될지 작게 될 작은 무당이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뭐 신을 받아야 되니 안 받아야 되니 그런 말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무당들이 점보러 가다 보면 간혹 신받으라는 말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신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내가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아주 좋은 해는 아니에요. 올해 드는 삼재인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내후년 나가는 삼재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재물이 있다면 재물이 다 털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 몸이 크게 아프거나 사고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몸 때문에 고생을 크게 할수 있으니, 44살에나 하늘이 두 쪽이나 도 정말 조심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나간, 내년에요? 내후년. 아, 44살이 나가는 삼재라고. 내년이요. 근데 그때가 악삼재라, 팔다리가 다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심해요, 삼재가.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 죽진 않지만 죽을 만큼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삼재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 왜 조심하셔야 되냐? 본인 사주가 너무 세다 보니까 안 좋을 때는 몸으로 그냥 치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올해는 내가 사람한테 시달릴 수 있는 해다 그래요. 왜냐하면 올해 내가 믿는 사람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자꾸 뒤에서 뒷담화도 듣고 올해는 배신수가 많은 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그 사람들이 크게 관여되지 않다면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마라 그래. 그래서 결혼운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결혼을 할수 있는 확률도 50%고 결혼을 못하는 확률도 50%예요. 그래서 아직 만약에 지금은 43인데 45, 7까지 작자가 안 나타나면 그냥 혼자 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친구는 만날 수 있는데 같이 사는 게 너무 좀 그래. 신명에서는 할머니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셔가지고 너무나도 불쌍하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크게 벌어놓은 돈도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돈이 많으면 혼자 살아도 되는데 이 걱정 저 걱정에 가끔 가다가 잠못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그러셔 본인이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뭐 그렇게 별탈은 없고 내년에도 괜찮지만 내년에는 뜬금없이 자리 이동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고 아까도 내후년에 진짜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크게 다치든지 하면 돈이 다 나가든지 둘중 하나 결정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조심을 하셔요.
그렇게 하게 되면 45이 되면 그때서야 뭔가 마음이 조금 편한데, 그때 만약에 돈 여유가 된다면 장사라도 해봐라. 그래. 장사요. 네, 커피숍 같은 거 한번 해보고, 그냥 지금 애들 가르치는 게 지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 커피숍도 잘 하셔야 되고, 항상 본인하고 잘 맞는 무당이 계시면 신당에다가 일도종성 매 평생 잘 들어야지 본인 사주 꺾고 가요. 아니면 힘들어요. 지금도 누군 잠깐 만나긴 하는데, 이제 만나기 시작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보다 동갑은 아니라다 보니까. 그것도 또 별론가요? 지금은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힘들대. 만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헤어질까 끝까지 갈 거를 그치. 따지네. 그치. 그 우리 키주님은 그 사람이 연하예요? 연하랑 잘 맞아. 연상보다는. 근데 너무 차이가 많아요. 나는 연하는 별로 안 좋고. 저도 싫은데 자꾸 뭐 그렇게 근데 한 말. 3살 정도, 2살, 3살 연하는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본인 사주에 연하가 오는 걸 어떡하냐. 네, 저. 연상이라거나 전혀 안 나오는데 어떡해. 그나마 연하가 돼야지 그나마 조금 오래 가는데. 그래요? 그나마. 지금 만나는 사람이 좋고 나쁨도 없고, 아직은 초반이라, 지금은 이 사람이랑 오래 갈까요? 금방 헤어질까요?를 논의할 단계도 아니다, 그래. 그러니까 좀더 사귀어보고 결정을 하시고 45이 돼야지 내무서 내가 잡는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을 한다고 하면, 요즘 커피숍이 너무 많아가지고 망할 수도 있으니까 신중에 신중을 해서 무당이랑 잘 상의를 해가지고 넘어가셔야 되고, 본인은 신당에다 항상 초켜놓고 1년 365일 빌어야 돼. 그래야지 인간 풍파가 없어. 그래야지 그 결혼도 잘할 수 있고. 왜냐면 내가 자네는 신을 꼭 받아야 된다는 말을 내가 확신 있게 못하는 게, 안 받아도 되는 게더 많으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물은 진짜 가물이야. 가물이 많다 보니까 무당 옆에서 항상 빌어줘야 돼. 항상 초켜놓고 빌어주고, 매년 홍수매기라도 매년 하면서, 적응금전으로 홍수매기라도 하면서 매년 매년 이렇게 하고, 본인이 뭐 크게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구타할 뭐 일도 별로 없지만은, 홍수매기 정도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홍약 막는 거라서 그것도 좀 하시고, 올해나 하늘에 두쳐놔도 삼재는 하늘에 두쳐놔도 푸셔야 되고, 내년도 푸셔야 되고, 내후년도 푸셔야 돼. 그리고 잘 맞는 무당한테 항상 일도 좀 잘하면 그래도 결혼은 할수 있을 거다. 무당한테 많이 매달려야 돼. 신한테 많이 매달려야 되고. 그게 젊은 나이로서 참 고충스럽고 힘들지만, 본인 사주 본인이 잘 알잖아. 그럼 뭐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맞고, 아, 이 무당분이랑 하면 내 인생을 맡기고 이렇게 내안 좋은 것들 다 쳐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무당한테 평생 일도형성 잘 하시면서, 신한테 잘 하시면서 사셔야지 결혼을 늦게 하더라도 풍파가 없어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삼재니까 뭐 거기서 더 이상은 뭐 근데 잘 됐다. 올해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시면 안 되니까 힘드셔도 그냥 다니세요. 방법이 지금은 없어. 44살 고비까지 넘어가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더 이상 뭐, 운 같은 건 일단 그러니까 잘 본인이 넘어가야. 본인 스스로 너무 잘 알아서 뭐 이무당 저무당한테 물어봐야 내 똑같은 말밖에 못 들어.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제 자신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건가요? 아니다 하면 아닌가요? 누굴 만나면 느낌 오잖아요. 아, 근데 뭐지? 지금은 아직은 판단하기 힘들다 그래? 사귀어 보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은
뭐 헤어지겠지. 근데 본인이 헤어지자고 하는 것보다 남자한테 차이는 게 부지기수야. 그래서 44살 넘어가고 45살에서 내가 그때쯤 돼서 인연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때 내각이를 하게 되면서 오다 가다 만나는 손님 때문에 결혼할 수도 있으니 지금은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 말한다까지 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일단은 사견은 보고 아니다 싶으면 끝나는 거지.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됐어요? 기운 내시고 가. 네, 감사합니다.